것들이 있었을까? 일로 가면 방향이 아니야. 절로 가는 우리 집까지. 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아들과 딸. 풋풋한 대학생 귀남과 미현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얘, 미현 이 얘 어떻게 된 거야? 밤 12시만 되면 요란하게 울리던 바로 이 소리. 통금. 와. 그랬다. 각박했던 그 시절 야간 통행 금지 제도. 하지만 사이렌이 울리고도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통금 시간대 밤을 지키던 그래, 야경꾼 되시겠다. 야간 통행 금지 제도는 1945년부터 시행된 통행 금지령으로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였는데, 통행이 금지된 시간에는 경찰과 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돌기 시작하고, 그중 민간인 방범대원인 야경꾼들은 딱딱이라 불리는 야경 막대를 두드려 순찰 신호를 보냈더랬다. 통금 시간을 어기고 밤길을 돌아다닌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대기 후 새벽 4시에 귀가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려 37년간 지속된 야간 통행 금지 제도는 마침내 1982년 제도가 완전히 해제되고, 그 시절 딱딱거리던 야경꾼의 나무 막대 소리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더랬다.